중국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저염분수가 제주 서부 연안에 출현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수온도 크게 올라서 양식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의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일본의 오봉절 연휴를 맞아 일본인 크루즈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에 나섰습니다. 6년 전 광복절에 제주에서 구조됐던 푸른 바다 거북 광복이가 6년 만에 부산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거대한 민물 덩어리 저염분수가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폭염에 고수온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양식장과 마을 어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양쯔강 하류의 도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은 지난달 초. 강물이 평년보다 40%나 늘면서 거대한 민물 덩어리가 바다로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동중국해를 거쳐 제주도 서쪽 바다에서도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제주 서부 연안 바다의 염분은 25PSU로 바닷물 1kg에 소금 25g이었습니다. 정상치인 35PSU보다 훨씬 낮은 겁니다. 제주 서부 연안에는 지난 1996년에도 저염분수가 유입돼 어패류 180여 톤이 폐사하면서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염분이 19에서 25PSU까지 떨어지면서 전복과 소라 등 어패류가 호흡곤란으로 폐사한 겁니다. 속상하죠. 이거 전복이나 해삼이나 소라나 우리 양식장인데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그 자원이 다 고갈돼가지고 이제 큰일 나죠. 또 폭염이 계속되면서 제주 인근 해역의 수온이 28도까지 상승했고 수심이 얕은 연안 해역은 30도까지 상승하는 등 고수온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좋아하는 수온 범위대가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생물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뭐 면역력이 감소를 한다든지 어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폐사가 발생하는 걸로. 제주도는 고수온과 저염분수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광복 71주년 특별 사면 대상자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외됐습니다. 강정마을에서는 지난 2007년 이후 주민 100여 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3억 9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특별 사면을 요청해왔습니다. 고 최정숙 선생은 광복을 위해서 옥살이를 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최정숙 선생의 발자취와 애국 혼이 생생하게 담긴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남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싫은 것으로 누구나 자유를 바라고 있으므로 조선도 자유의 나라가 되고 싶어서 독립을 원하는 것이다. 1919년 조선 총독부 검사 앞에서 당당히 밝힌 고 최정숙 선생의 3.1 만세운동 참가 이유입니다. 당시 경찰은 시위 관련 학생들의 동정을 파악해 최정숙을 3.1운동 학생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한 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돼 8개월 만에 징역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의견서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제주도 보훈청이 광복절을 앞두고 판결 자료집을 발간한 이유입니다. 그 제주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도 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업적을 가진 상징적인 독립운동사라고 부수했습니다. 최정숙 선생은 추록 후에도 제주로 돌아와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해 초대 교장을 지냈고 1964년에는 우리나라 첫 여성교육감에 선출됐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똑똑하다는 선생님을 월급을 다른 학교보다 더 주고 초빙을 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른한테 배운 것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제주 여성독립운동의 선구자였던 고 최정순 선생. 당시의 생생한 기록들이 자료집으로 나오면서 제주 여성독립운동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일본도 오봉절 연휴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인 관광객들이 뜸했는데 연휴를 맞아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았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만 톤급 초호화 크루즈인 니폰마루가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명절 오봉절 연휴를 맞아 일본인 관광객 380여 명이 제주에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본 초호화 크루즈 니폰마루는 올 들어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관광객들이 발길을 옮긴 곳은 세계자연유산 성산 일출봉.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와 오름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빼어난 풍광에 감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본からね, 近いし, それで観光地でなんか非常にね, 綺麗なところだということ. 여행지에서 생산한 토산품을 쇼핑하는 것은 여행의 또 다른 재미. 현무암으로 만든 도라르방은 물론 제주 캐릭터로 만든 열쇠고리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세계유산과 식도락을 테마로 제주를 방문한 일본인들은 10시간 동안 제주에 머물며 크루즈 투어를 즐겼습니다. 제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항공 직항노선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나 줄었습니다.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하반기에도 전세기와 크루즈를 유치해 관광객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 롯데호텔에서 호텔 투숙객인 54살 구모 씨가 몰던 렌터카가 호텔 현관 벽으로 돌진해 이를 피하려던 호텔 직원 2명과 운전자인 구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했지만 롯데호텔 측의 요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6년 전 제주에서 구조됐던 멸종 위기종 푸른 바다 거북이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광복절날 구조돼서 이름도 광복인데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고향 바다로 방류됐습니다. 부산 MBC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이 광복이가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고향인 바다로 6년 만에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 2010년 8월 15일 광복절날 제주도 앞바다에서 낚시어구에 걸려 구조된 뒤 거북이에게 광복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 낚싯바늘을 삼킨 데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몸무게도 25kg에 불과했습니다. 6년 동안 치료와 관리를 잘 받았고 이젠 100kg이 훌쩍 넘습니다. 저희들도 먹이주고 치료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잘 자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아주 건강하다고 보입니다. 석 달 전쯤 방류가 전격 결정된 뒤 생존에 시급한 수영과 사냥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방류하는 시점 한 달 전부터 따로 수조 격리수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워킹 연습이라든지 혹은 또 바다로 돌아가서 이제 사냥할 수 있는 등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됐습니다. 이동 경로와 서식지 등 수집된 정보는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을 보존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에도 밤낮 가리지 않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폭염 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숨막히는 날씨 속에 불쾌지수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강한 자외선과 여름철 식중독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 지역은 오늘까지 25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더위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특보가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부 지역의 기온 26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2도에서 34도가 예상되고요. 요즘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동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서 피부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섬 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폭염의 기세는 광복절인 월요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수협에 임대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조합장 66살 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조합장 업무용 차량을 매각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조합에서 2년 동안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던 조지웅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를 제주시가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조지웅 지휘자를 오는 16일자로 복직시키되 이미 새로운 지휘자를 선발한 만큼 연구위원으로 복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조 지휘자에 대한 제주시의 실적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는데 제주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